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다.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. 일반 대출도 두 건 기소하셨다니까요.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? 아니,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를 부인한다고 됩니까? 그러면 한번 팩트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죠?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부속 기소를 한 아니 그런데 그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냐 말이죠.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아니 불법 대출이 아니라 뭐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커미션 받아먹은 거를 또 기소를 안 했다면서 왜 또 불법 대출이 노우정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? 왜 타주셨어요?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. 아니 참 희한하네요.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나중에 삼부토고는 왜 봐주셨어요? 자,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. 보안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. 1분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.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.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. 미친놈이지. 어 왜요? 보라색이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드러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니가 기자냐?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, 형사님. 와, 씨, 말은 잘해요, 이 씨.